이공계생 왕의 유튜브로 돈 벌기. 안녕하세요, 왕입니다. 상업적으로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한글 폰트 KBIG 한마음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제공하는 사이트 주소는 kbig.or.kr입니다. 여기에 오셔서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중앙에서 CI 그리고 전용 서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클릭합니다. 그 다음에 전용 서체를 클릭합니다. 네, 여기 있는 글씨가 바로 KBIG 한마음체입니다. 여기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겠고요. 설치 방법은 제가 만든 폰트 설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다운받을 수 있는 글씨체는 한마음체 고딕체랑 명조체가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제 저작권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까요? 사용권, KBIG 한마음체는 중소기업, 협동조합 등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네, 동영상을 만드시는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누구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영상 매체, 인쇄 매체, 웹,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. 네, 그래서 우리는 영상을 만들죠. 그래서 영상 매체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, KBIG 한마음체를 사용한 인쇄물 광고 등의 이미지는 본회에서 서체 홍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KBIG 한마음체를 사용한 그런 동영상을 만들면 그 동영상이 서체 홍보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사용권의 제한.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KBIG 한마음체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일부 혹은 전부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변형 예시가 쭉 나 있는데, 이제 폰트라는 것은 폰트 이제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수정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, 여러분들은 이제 동영상에 쓰실 것이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. 서체 자체를 유료로 양도, 판매하는 등 상업적인 행위는 금지됩니다. 네, 그래서 이 폰트를 다운받은 걸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판매하면, 돈을 받고 판매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음란물, 반사회적 제작물 등 부정적 이미지의 제작물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네, 이 폰트를 음란물이나 뭐 반사회적 제작물 같은 이상한 그런 동영상이나 뭐 이미지나 이런 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서체 저작권은 중소기업 중앙회에 있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모든 내용을 다 읽어본 것 같네요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더 많은 정보나 새로 업로드된 영상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